폴스타의 폴스타4가 환경부 인증을 드디어 마치고 국내 주행거리와 출시일을 공개했습니다. 예상을 뛰어넘는 수치에 상당히 놀랐는데요. 대체 어떤 차량인지, 국내 출시 트림과 옵션은 어떻게 되는지, 출시일과 가격까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벤츠 EQE의 지하주차장 화재 사건 이후 전기차의 입지가 흔들리는 지금 폴스타는 전세계 16만 대가 팔린 폴스타2 중 화재가 난 차량은 한 대도 없다 말하며 자사 차량의 안전을 강조했습니다. SK엔솔의 배터리를 쓰는 국내 시장의 폴스타2와 달리 글로벌 모델엔 중국 CATL의 것도 섞어 쓰기에 CATL의 안정성은 증명됐다는 취지인데요. 오늘의 주제 폴스타4 역시 CATL의 배터리를 쓰기에 미리 언급한 것으로 보이고 추후 국내 생산될 물량은 국산 배터리를 쓸 예정입니다. 최근 국내 인증 주행거리가 드디어 공개됐죠. 이렇듯 출시 직전까지 끊임없는 관심을 받는 폴스타4는 어떤 차량일까요? 첫 번째 특징, 디자인입니다. 폴스타4는 D세그먼트, 그러니까 중형 SUV로 분류되긴 하나 SUV보단 세단이나 쿠페에 가까운 독창적인 비율을 갖췄습니다. 전기차 전용 SA 플랫폼다운 특수한 비율을 뽐내고 폴스타 1, 2, 3까진 내연기관의 뿌리를 둔 플랫폼을 사용했기에 뿌리부터가 다르죠. 전장은 4839mm로 신형 산타페와 길이가 거의 같지만 높이는 EV6 수준으로 낮으며 전폭은 무려 2008mm 이게 EV9보다도 넓습니다. 휠베이스는 2999mm로 아이오닉5급이네요. 차체는 총 6가지 컬러를 제공하는데 가장 인기 있을 흰색 컬러는 40만원을 추가해야 하네요. 전면부에서 볼보의 향이 남아있는 폴스타2와 달리 여기선 폴스타의 패밀리 룩이 보입니다. 친환경 정책으로 크롬을 쓰지 않는 폴스타의 물러맨 빛이 들어와 존재감을 뽐내며 낮게 떨어진 얼굴은 상어를 닮았습니다. 그릴이 있을 공간엔 카메라가 튀어나와 있는데 동그란 카메라 구멍만 있을 경우 차량 디자인과 너무 동떨어져 일부러 검은 사각을 만들었다 하네요. 조금 후에 언급할 수많은 센서와 카메라로 추후 상용화될 레벨5 자율주행까지 모두 대응이 가능하죠. 카메라 바로 위에 가로줄 파팅 라인은 사실 가짜 라인인데 차량 폭을 강조해주고 상하 부품이 조립된 척 연출한 모습입니다. 마치 제네시스처럼 두 줄로 분리된 이 듀얼 블레이드 헤드램프는 SF 영화 속 병기를 떠오르게 하고 추후 나올 폴스타 3, 5, 6까지 모두 공유할 램프 디자인입니다. 측면은 길게 뻗은 후드가 내연기관 후륜구동의 맛을 재현해주고 루프라인은 트렁크까지 한 번에 이어져 마치 쿠페 같은 패스트백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2열 머리 위까지 덮는 거대한 일렉트로크로믹 글라스 루프는 설정에 따라 투명도를 조절할 수 있죠. 프레임리스 도어 그리고 공기저항을 줄이기 위해 미러 자체가 움직이는 프레임리스 사이드미러 역시 독창적이고 깔끔하네요. 앞문 하단 쪽에 차량명과 스펙이 적힌 레터링은 정말 전자기기를 보는 듯하죠. 차체 하단 검은 플라스틱 클래딩은 차량을 얇아 보이게 하는데 옵션에 따라 바디 컬러로 칠할 수도 있습니다. 퍼포먼스 패키지를 탑재할 경우 22인치 휠까지 지원하며 전용 금빛 캘리퍼가 아주 매력적이죠. 잠시만요, 이걸 다 놓치면 손해예요. 휴대폰 필요할 때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에 비밀지원금까지.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도 가만히 두면 최대 77만원 손해. 법이 정해준 지원금 당연히 챙겨야죠. 이사할 때 물품 파손 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 365일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합니다. 아하,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후면부는 다름 아닌 긴 유리가 생략됐습니다. 대형 세단 폴스타5 역시 이런 스타일인데요. 패스트백 스타일의 루프라면 후면 유리가 있어도 어차피 잘 안 보이기에 대신 고화질의 카메라를 설치했고 이게 룸밀러에서 보여집니다. 이렇게 뒷 유리를 없앴기에 트렁크 겸척 등의 배치를 자유로이 설정할 수 있었고 덕분에 날렵한 차체 비율과 넓은 헤드룸 등 2열 공간을 동시에 확보했다 폴스타는 말합니다. 좌우로 길게 뻗은 테일램프는 극도로 단순해 마치 콘셉트 카를 보는 것만 같네요. 두 번째, 실내입니다. 심플한 디커 스티어링 휠 뒤로 10.2인치 클러스터와 14.7인치 HUD가 탑재됐으며 15.4인치의 가로형 디스플레이가 부착돼 눈길을 끄네요. 국내에선 티맥과 협업한 내비가 탑재될 예정이며 다양한 어플 다운로드, 인터넷 서핑까지 가능합니다. 태양계의 각 행성들을 모티브로 한 앰비언트 라이트는 색다른 분위기를 제공하며 컬럼식 기어 노브로 센터 콘솔도 깔끔합니다. 1400W 용량의 하만 카돈 스피커는 최
최대 16개를 제공하는데 볼보에서부터 이어온 음질에 대한 집착이 아주 기대되죠. 친환경 소재의 시트부터 패브릭 재질의 시트, 그리고 앞좌석 통풍이 포함된 나파가죽 시트까지 제공되는데 가죽 시트는 550만원을 추가해야 탑재되네요. 2열 공간은 이 차의 중심인 만큼 넓은 레그룸과 헤드룸을 마련했으며 리클라이닝 시트가 탑재돼 만족감이 높을 것으로 보이네요. 세 번째, 재원입니다. 중국 생산분이 우선 들어오며 CATL의 100kWh 배터리가 기본 탑재됩니다. 추후 국내 생산될 모델은 국산 브랜드의 배터리가 탑재될 예정인데요. 200kW 급속 충전기를 기준으로 10에서 80%까지 30분 만에 충전할 수 있죠. 차체는 50대 50의 완벽한 무게 배분을 이루었고 기본형인 롱레인지 싱글 모터는 후륜으로 272마력 35kgm의 토크를 발휘하며 제로백은 7.4초를 기록합니다. 고성능 롱레인지 듀얼 모터는 544마력과 제로백 3.8초라는 폴스타 역사상 가장 강력한 성능을 뽐내죠. 듀얼 모터만의 세미 액티브 서스펜션은 상황에 따라 알맞은 코너링 성능을 제공합니다. 폴스타는 자신들의 경쟁사가 독삼사가 아닌 포르쉐라고 주장하네요. 환경부 인증 주행거리는 싱글모터 모델이 우선 공개됐는데 상온복합 511km 인증으로 기대 이상의 수준을 보여줬으며 저온 기준으론 복합 431km를 뽐내네요. V2L 역시 지원하며 모빌아이 쇼퍼 플랫폼을 비롯해 12개의 카메라, 1개의 레이더, 12개의 초음파 센서가 파일럿 어시스트 시스템을 제공하죠. 추후 상용화될 레벨5 자율주행까지 준비한 하드웨어라 하네요. 마지막 출시일 및 가격입니다. 10월부터 고객 인도가 이루어지며 고성능 듀얼 모터는 연말이나 내년 초쯤 인도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2025년 하반기부터 르노 코리아 부산 공장에서 생산이 확정돼 그 시점부터는 국산차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차량가는 전 세계 26개국 중 중국 다음으로 저렴한 6,690만원에서 시작하며 듀얼 모터는 7,190만원부터 시작합니다. 다만 옵션 가격이 꽤나 비싼 편이니 홈페이지에서 우선 견적을 뽑아보시는 걸 추천드리네요. 부산 르노 코리아 공장에서 생산된 모델은 부품 국산화가 50% 수준으로 알려져 지금보다 더 저렴해질 것으로 점쳐집니다. 이 정도 가성비와 이 정도 상품성이라면 폴스타가 국내 시장에서 성공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